저는 SAP 커뮤니티 개발 그룹의 홍경원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뭐 BNU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뭐 약 4~5년 이상 뭐 SA를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있었고요. 지금 현재 XE 커뮤니티 개발 그룹에서 XE 1.0 유지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는 내용은 엑셀을 이용해서 쉬우면서도 그리고 또 콘텐츠 전달에 강력한 웹사이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XE가 처음 설치됐을 때 XE 코어만 처음 설치했을 때 보여준 화면입니다. 뭐 간단한 가이드도 보여지고 있지만 뭐 메뉴 달랑 하나 있고 휑한 사이트가 되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사이트는 방금 이전 세션에서 보진아님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보진아님이 운영하시는 카메론에서 레이아웃을 하나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꾸며봤습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면 뭐 썸네일 위젯, 뭐 리스트 위젯, 간단한 뭐 웹 진영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트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ID 로그인, 카카오 계정 로그인 기능이 추가되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은 XE 공헌자 중에서 직접 개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맨 앞에 이분이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능은 아직 베타 버전이고요. 기능은 좀 더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모 사이트, 저희가 이따가 데모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아직 데모 사이트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따 제가 한번 시연을 하는 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뭐 썸네일 위젯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추가를 해보고 배치를 바꿔보고 하는 과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뉴가 지금 아까 웰컴 메뉴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 메뉴들을 추가해 가면서 뭐 게시판을 추가하고 문서 페이지, 그러니까 위젯 같은 거를 배치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XE 코어가 처음 설치된 상태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밖에 제공을 하지 않고 이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페이지에서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트 메뉴 편집, 그 사이트 맵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숨겨둔 페이지에 미리 만들어준 게시판들이 있지만 여기에 묻고답하기라는 게시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를,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메뉴를 선택을 하고 메뉴 추가, 그 다음에 게시판을 추가하기 위해서 게시판 선택 후에 메뉴 이름을 묻고답하기 그리고 Q&A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바로 메뉴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가 생성되고요. 뭐 게시판도 이렇게 자유롭게 생성하고 추가하고 빠르게 쉽게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제로보드 4 때처럼 게시판을 생성한 다음에 HTML 파일을 고쳐가지고 다 일일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레이아웃을 먼저 설정을 해볼 텐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퍼런 룩업 퍼러코 까만 멋지지 않은 레이아웃 대신에 카메론에서 제공한 스마트 레이아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미리 제가 설치를 해둔 상태고 그리고 유료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뭐 데모 사이트에서는 직접 사용해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소스를 보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는 뭐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보실 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사이트의 디자인 설정은 여기 아까 사이트 메뉴를 만든 바로 밑에 메뉴에서 사이트 디자인 설정, 그리고 PC와 모바일 나눠져 있긴 한데 먼저 PC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이아웃이 디폴트 레이아웃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마트 서브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는 순간 네,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좀 그래도 아직 뭐 설정된 왼쪽에 하위 메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뭐 하위 메뉴들이 없고 해서 좀 썰렁해 보이긴 하지만 이따가 좀 꾸미면 좀 더 나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 레이아웃은 뭐 이쁘게 바뀌었는데 게시판 스킨은 그대로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XE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킨인데요. 뭐 간단히 목록하고 내용만 제공을 할 뿐 뭐 갤러리 형태라든지 뭐 새롭게 디자인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함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스킨을 변경하기 위해서 스케치북이라는 스킨을 사용을 할 건데요. 스케치북 스킨이 뭐 XE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레이아웃을 미리 설치를 해뒀지만 게시판 스킨은 바로 쉬운 설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따로 다운받지도 않고 다시 뭐 업로드하는 과정도 필요 없이 웹상에서 바로 설치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기본 게시판 스킨이 있고 또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다른 게시판 스킨 설치를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스킨 설치할 수 있는 스킨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목록 중에서 뭐 스케치북을 검색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에 뭐 스케치북 파일 스킨, 게시판 스킨, 저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해볼 텐데요. 바로 옆에 있는 뭐 설치 버튼을 클릭하고 FTP 정보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FTP 설정 페이지는 설정에서 뭐 FTP 설정, 여기서 비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미리 넣어두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넣어두고 잠시만요. 네, 미리 설정을 넣어둔 상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FTP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설치가 된 상태이고요. 아까 그리고 왼쪽 목록에 보시면 기본 게시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한 스케치북 5 스킨이 바로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스케치북 5 스킨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PC 설정을 저장하게 되면 처음에 아까 레이아웃 설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시판에서 모든 페이지에서 디자인이 동일하게 바뀌게 되고요. 스킨도 마찬가지로 PC 설정을 누르게 되면 아까 묻고답하기 기본 게시판 스킨에서 뭐 별다른 설정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사이트 디자인 설정은 모든 게시판에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갤러리 유형으로 바뀌었고 자유 게시판도 원래는 기본 게시판이었을 텐데 방금 선택한 스케치북 스킨으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요. 네, 이렇게 손쉽게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게시판 스킨을 변경하고 모든 레이아웃을 손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뭐 최근 게시물 목록, 그리고 최근 뭐 가입한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업로드된 이미지들의 썸네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엑스리에서는 위젯이라는 기능을 위젯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 위젯들을 단순히 페이지에 추가하고 그리고 마우스로 끌어다 옮기는 것만으로도 위젯들의 배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젯들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젯 페이지라는 메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템 메뉴에서 아까 게시판을 추가한 것과 동일하게 메뉴 추가를 선택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위젯 페이지라는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임시로 이름을 지어서 메뉴를 추가해 보겠는데요. 방금 추가한 위젯 페이지, 위젯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이트 레이아웃은 아까 설정했던 사이트 디자인에서 설정했던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디자인이 입혀지긴 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고요. 여기에서 페이지 수정 보이시나요? 네. 페이지 수정을 누른 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SE 코어에 내장이 되어 있는 콘텐츠 위젯은 최근 게시물, 최근에 작성된 게시물들을 나열하는 위젯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이 팝업창에서 스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모든 기본 설정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킨만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코드 생성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게시물 순으로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위젯의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지금 추가된 위젯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 맨 왼쪽에서 설정 잘 안 보이는데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은 아까와 같은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 팝업창에서 어떤 메뉴에서 게시물을 가져올 것인가 또는 목록은 뭐 몇 개를 출력하고 내용 요약이 나오는 경우에 몇 글자로 잘라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론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게 레이아웃 껍데기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이아웃도 위젯들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리고 카메론에서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메론 갤러리 위젯을 저는 추가를 해볼 텐데요. 갤러리 위젯을 선택하고 추가를 한 다음에 단순히 스킨만 선택하고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모양새는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예쁘진 않은데 이와 같은 위젯을 쉽게 생성하고 배치도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콘텐츠 위젯을 한 다시 추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위젯도 동일한 위젯도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개를 복사해 두고 위젯마다 설정을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지금은 좀 지저분하게 어지럽게 생성이 되긴 했지만 제가 미리 페이지를 만들어뒀는데요. 아까 처음에 스크린샷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위젯도 있고요. 그리고 썸네일 위젯, 아까 추가했던 썸네일 위젯. 또 이거는 웹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형태를 제공.
이렇게 미리 구비할 수 있는 뮤직도 다양하게 있긴 있고요. 뭐 웹툰형 갤러리, 뭐 이거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뭐 일반적인 게시물 목록.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젯들을 쉽게 배치하고 또 추가하고 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를 수정을 해서 뭐 이것이 뭐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뭐 바로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쉽게 위젯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XE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솔루션이든 뭐 워드프레스 아니면 뭐 김스큐 심지어 그누보드까지 그누보드는 뭐 위젯 기능이 없긴 하지만요. 뭐 이렇게 손쉽게 뭐 코드만 어느 정도 안 다치면 손쉽게 배치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쉽다기보다 강력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뭐 강력하다는 거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강화를 하면서 또 가입자가 있어야지, 이용하는 회원이 있어야지 그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원, 그리고 생성하는 회원이 늘어나는데요. 일단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더 쉽게 가입,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네이버 아이디는 누구나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회원을 유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이디 지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심지어 어떤 옛날에는 뭐 주소에 전화번호, 우편번호, 뭐 취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입력을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 로그인 버튼만 하나 클릭하면 이제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네 지금 멋지게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다 해버렸네요. 여기에도 카카오 로그인 계정으로 더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잠시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새 창을 띄웠고요. 여기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만 먼저 시연을 해볼 텐데요. 미리 API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데모 페이지에서 네이버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각각 사이트마다, 도메인마다 API 키를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제작하신 YJ소프트님, 유영재님이 뭐 개선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배포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제 개인 계정인데요. 다시 들어갈까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선택하면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그리고 로그인 버튼, 네이버 로그인이죠.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네, 인터넷이 느려서 그렇구나. 네, 이같이 뭐 아무런 그냥 네이버 로그인만 했을 뿐인데 제가 만든 사이트에 손쉽게 바로 가입이 됐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이메일로 로그인 가입이 됐고요. 네이버에서 가져온 뭐 닉네임, 그리고 이거 네, 닉네임도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회원 정보도 바로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죠. 웃고답하기 게시판에 가서 바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손쉽게 사이트에 접근하기 때문에, 물론 사이트 회원들이 모든 회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진 않지만 뭐 질문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좀 더 빨리 많이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커뮤니티 사이트든 뭐 이렇게 수익형 사이트에서도 컨텐츠 강화에 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엑스의 공식 사이트 자료실에서 배포를 하게 될 거고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쉬운 설치 기능으로는 당장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YJ 소프트님이 등록하신 저희 공식 사이트 자료실에 등록하신 모듈이고요. 릴리즈 게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뭐 주셨는데 여기서 이것만 누르면 바로 공식 사이트에 배포가 시작이 됩니다. 됐고 공식 사이트 다운로드 메뉴에서 지금 메인 페이지는 캐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안 보여질 수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전체 보기 눌러보시면 네, 여기 바로 있죠. 이제 뭐 바로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긴 한데 아직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주셨어요.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네, 빠르니까요. 네, 아마 이후 개발자이시거나 아마 사용 방법을 대강이라도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아마 그냥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들을 콘텐츠를 생산하던 회원이든 아니면 소비만 하는 회원이든 회원을 유치한 다음에 이제 콘텐츠의 강화를 해야 될 텐데요. 콘텐츠를 저는 잘 만들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흔히 구글 최적화라고 불리는 뭐 국내에서 SEO는 주로 마케팅 쪽에서 SEO라는 단어를 네이버 최적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네이버 최적화라는 게 보면은 뭐 그렇다고 네이버 검색 엔진이 잘 긁어가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네이버 플러그에 다중으로 많이 등록하는 게 그걸 SE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구글 검색봇 아니면 뭐 야후나 빙 그런 것들이 제공한 스펙에 의해서 제공하는 스펙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구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엑세이콘 PHP 패스트를 검색한 결과 중에 일부만 편집한 화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펌프 개발자 포럼 그리고 하이픈 들어가고 엑세이콘 플러스는 PHP 패스트 2014 이렇게 제목이 지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펌프 개발자 포럼인데 제목 사이트 제목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문서 제목도 길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 글자를 70자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뭐 XA 공식 사이트 개발자 포럼입니다. 이게 사이트 제목이에요. 이렇게 사이트 제목이 길어졌을 때 즐거운 점점점 이게 글 제목인데 전혀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사이트 검색자 구글을 이용하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글을 클릭을 할까요? 2의 중요한 뭐 토요일에 즐거운 토요일에 엑세이콘 PHP 패스트를 개최를 알립니다.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릭 하나가 뭐 트래픽을 유발을 하고 콘텐츠가 좀 더 퍼지고 그것이 뭐 곧 돈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구글이든 뭐 빙이든 야후든 여기서 추천하고 권장하고 있는 기준이 사이트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뭐 사이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또는 슬로건 아니면 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구들을 나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경우에는 반대로 사이트 이름을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이트 이 제목이 긴 경우 그냥 내용 글 제목이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일 경우에는 문서 제목을 맨 앞에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보자면은 지금 똑같은 문서인데 PHP 스쿨에 있는 게시물이 똑같 이게 뭐 제목도 똑같지만 상세히 보시면은 네, 까만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글의 고유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파라미터이고요. 뭐 o 언더바 테이블 WR 언더바 ID 뭐 이 두 개의 파라미터만 컨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색깔들로 칠해진 것들이 뭐 심지어 뭐 비어있는 페이지값 페이지는 하고 끝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동일한 컨텐츠인데도 검색 엔진은 전혀 다른 페이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같은 글이지만 모두 다른 주소 뭐 페이지가 뭐 1,2,3,4,5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의 게시물에 수백 수천 개의 링크가 생깁니다. 이렇게 링크가 분산된다는 것은 검색 순위에서 낮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클릭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검색 결과가 하나였다면 그거를 수천 명이 클릭했으면 수천 번에 대한 점수가 환산이 되겠지만 게시물이 뭐 천 개도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이 뭐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낮은 순위로 판별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검색 결과에서 밀리게 되면 뭐 결과 첫 페이지 주로 많이 보잖아요.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이트 방문자는 점점 줄어들고 트래픽은 줄고 돈은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들을 간략히 정리를 하다 보면 뭐 아까 비어있는 페이지 같은 것들을 빼면 순수하게 bio 언더바 테이블 그리고 WR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ID 이것들을 좀 더 깔끔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해집니다. 뭐 보통 리라이트를 써서 이렇게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엑세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붙고 있습니다. 뭐 페이지, 뭐 검색어, 심지어 아까 봤던 그누보드 사례처럼 비어 있는 파라미터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상관없는 값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직 엑세이 코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좀 더 개선을 한 뒤에 엑세이 코어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SEO 모듈로 인해서 좀 더 깔끔한 URL, 그러니까 반복, 여러 가지로 중복되지 않은 URL을 하나로만 단일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사이트 제목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콘텐츠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듈, 이 SEO 모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설치가 된 상태이고요. 기본 설정에서 사이트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문서 제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보통 사이트 이름을 뭘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이트 부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이트의 슬로건이나 키워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들이 이 사이트가 무엇을 하는 사이트인지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메타 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숨겨진 사이트상에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태그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들을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들이 수집해서 사이트의 콘텐츠나 사이트의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키워드들을 나열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것들이 너무 많은 키워드니까 어베징하게 되면 오히려 스팸 사이트로 오인받기 때문에 적절히 자신의 사이트에 맞는 것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비어있던 사이트 대표 이미지를 하나 지정을 해볼 텐데요. 네, 이와 같은 사이트 이미지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일단은 넘어가고 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SEO 사이트 모듈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지금 XE 공식 사이트에 적용된 상태이고요. 지금 이 검색 결과는 XE 공식 사이트에서 나타난 검색 결과입니다.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는 사이트 이름과 그리고 사이트 부재에 적었던 항목, 그 다음에 제작 직원 게시판에서는 게시판 이름의 모듈 이름과 뒤에 사이트 이름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이름, 그 다음에 게시판 이름, 사이트 이름이 나열되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간 게시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팁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시판 이름 자체도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하는 상태이고요. 또한 보다 보면은 뒤에 파라미터가 지저분하게 붙지 않은 깔끔한 URL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붙지 않은 단 하나의 링크만 가진 URL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천 페이지 뷰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가 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더 높은 콘텐츠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NS,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링크를 공유하다 보면은 어떤 사이트는 이미지, 첨부된 이미지를 잘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이트는 뭐 제목만 덜렁, 어떤 사이트에는 전혀 연관되지도 않은 이미지, 뭐 조그만 아이폰 이미지나 어떤 연예인 사진이, 엉뚱한 사진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SEO 모델이 페이스북에서도 최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킴스큐 콘텐츠를 살펴보자면, 킴스큐 2.0이 얼마 전에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물론 XE를 개발하고 있지만 킴스큐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킴스큐 사이트 이름이죠. 그리고 사이트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근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비어있죠.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이미지는 여기에는 아무런 이미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엉뚱한 이미지가 붙어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붙어있는지 저도 못 찾겠고요. 그냥 아무데서나 긁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엉뚱하게 콘텐츠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XE, SEO 모듈을 설치한 공식 사이트에서 게시물 하나 공유해보면, 자 이렇게 아까 설정한 의미 없어 보이게 설치한 업로드한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게시물 제목, 그 다음에 뒤에 사이트 이름, 그리고 요약 페이지, 요약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숙규 아까 동일한 게시물인데요. 김숙규 아까 동일한 게시물을 넣어보면 이제 아예 뭐 이미지 아예 이미지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XE 공식 사이트에 있는 게시물을 공유를 해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미지도 골라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게시물 본문에 첨부된 이미지만 골라서 가져오게 되고요. 약간 시간이 5분 정도 지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느냐면,
페이스북에 보면 개발자 센터에서 보면 툴에 오픈 그래프 디버거. 여기에 엉뚱하게 이미지를 긁어오거나 뭐 제목만 덜렁 나왔던 킴스퀘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자면, 뭐 본문에 전혀 삽입도 되지 않은 조그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엉뚱한 이미지가 나오고 엉뚱한 내용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SEO 모듈이 최적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EO 모듈뿐만 아니라 네이버에도 최적을 하는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이버 신디케이션 앱 모듈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검색이 되도록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XE4에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래 주소에서 보시면 웹마스터 툴즈에 가서 API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카페 기능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엑스에서는 또 카페 기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보시는 네이버 카페 기능처럼 작은 손모임 기능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에서도 뭐 이렇게 모양새는 많이 다르지만 사이트 내에서 조그만 손모임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도 자체적으로 회원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메뉴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위젯 같은 기능도 직접 카페 관리자가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여드렸던 기능들은 네이버 로그인과 카카오톡 로그인을 제외한 뭐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데모를 보실 수가 있고요. 데모.expressengine.com에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관리자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동시에 접속해서 내가 메뉴를 추가했는데 저 사람이 지우고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모두 최고 관리자, 모두 계정이 따로따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제가 좀 사이트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본문에 첨부된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도메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그건 SE 하자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SE 오픈 오피스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오픈 오피스 데이를 가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프로파일러 모듈을 개발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SE, SEO 방금 소개드렸던 기능들도 좀 더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여하는 방법은 뭐 지금 아까 공모전 소개를 약간 들으셨겠지만, 공모전을 하면서 뭐 어떤 개발을 하면서 X에 대한 조언, 개발에 대한 조언 같은 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신청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러 모듈 개발하는 것처럼 뭐 서드파티 참여자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고, 뭐 페어 프로그래밍, 협업이나 또 스터디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조촐하지만 뭐 과자도 먹으면서 뭐 하고 있고요. 뭐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죠.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평도 남겨드렸고요. 네, 오픈오피스 데이는 매주 토요일 할 예정이고요. 물론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참여 신청을 위해서 컨택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메일 주시면은 뭐 일정이나 자세한 참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